어제 국내 증시 6월 첫 거래일을 강한 상승 탄력을 보여주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6월의 첫 시작이 좋았다고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이제 뉴욕 증시의 6월 첫 거래일은 조금은 흔들리는 모습들이었습니다. 5월이 그래도 월간 기준으로 강했던 만큼 6월에도 강한 훈풍이 이어질 것이다 라는 주장 돋보이기도 했지만 6월 참 예의주시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흔들리다 못해 약간은 혼란스러웠던 하루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거래소 오류로 인해서 일부 주식들이 99%나 폭락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고요. 그런 반면 일부 민주는 개장 전에 90% 넘게 급락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관련주들의 큰 등락이 이어졌던 하루였는데 구체적인 마감 상황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상황 전해주시죠. 네, 3대 주요 지수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만 5월의 마지막 거래일과는 조금은 상반된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5월 마지막 거래일에 가장 강한 상승률을 보여줬던 다우존스 지수가 0.3%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0.56% 오히려 상승으로 마감을 하는 분위기가 나타났습니다.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0.11% 소폭 오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방적으로 장 중에는 좀 하방 압력이 가해지는 모습들 나타났는데요. 미국의 제조업 지표가 미국의 경기 체력에 대한 우려를 자극했기 때문으로 풀이가 됩니다. 히트맵을 통해서 전체적인 지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지난 금요일장, 그러니까 31일에는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흔들림이 있었지만 나머지 종목 중심으로는 상승이 꽤 강하게 나타나는 그런 하루였는데요. 이날은 대형 기술주 크게 흔들리진 않았지만 다른 종목들에서 꽤 많은 하락, 빨강불이 지금 보이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특히 경기 체력에 대한 우려가 있다 보니까 경기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파이낸셜, 금융이라든가 인더스트리얼, 산업이라든가 아니면 에너지 쪽에서 강한 하락세가 나타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요. 일단 대형 기술주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시가총액 1위 기업이죠. 마이크로소프트 0.39% 하락했고요. 애플 0.93%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장에서 하락하는 모습 나타났던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4.9%가량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주말 사이 새 반도체 칩, AI 칩을 공개를 했었죠. 그에 대한 영향으로 월요일장에서 반등세가 나타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AMD도 새로운 AI 칩을 공개하기는 했습니다만 2% 오히려 하락으로 주가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같은 시장을 놓고 엔비디아와 AMD가 경쟁을 하고 있는 만큼 아직까지는 엔비디아에 오히려 선점 우위가 효과가 작용이 되면서 엔비디아 쪽으로 수급이 쏠린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현지 시간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4일까지 세계 3대 암학회 중 하나인 미국 임상종양학회 아스코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영향인지 제약바이오주 헬스케어 섹터가 대체적으로 상승불을 켜는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개별 이슈도 좀 있었는데요. 모더나와 머크가 이 흑색종에 대한 백신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를 추가로 발표한 바 있고요. 또 모더나는 미뤄졌던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RSV 백신에 대한 미 식품의약국의 승인을 드디어 받았다라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또 OPEC 플러스 회의가 열리기 전에는 유가가 하락했어도 에너지 섹터 긍정적으로 반응하면서 상승 기운을 뿜었었는데 월요일장에서는 하방 압력을 아주 강하게 받았습니다. OPEC 플러스가 감산 연장에 합의를 했지만 이후에 올해 하반기부터 일부 자발적 감산을 해제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에 좀 더 주목하면서 국제 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자 에너지 섹터도 동반 하락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어서 이날의 특징주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 특징주 스포티파이가 되겠습니다. 5.67%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7월부터 프리미엄 구독제 가격을 인상한다라는 보도가 있은 후 주가 상승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 파라마운트 글로벌이 되겠습니다. 이 파라마운트와 스카이댄스가 합병 조건에 합의를 했다라는 보도가 나온 이후 7.47% 강세로 월요일장을 마무리 지었는데요. 이 파라마운트 연례총회가 현지 시간 오늘 예정돼 있는 만큼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파라마운트 보통주 한 주에 투자자들은 $23의 보상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날도 민주시기 크게 움직이는 모습들 나타났는데요. 게임스톱 정규거래의 첫 시작 굉장히 강한 상승세로 시작하는 분위기였습니다. 70% 이상의 폭등세도 나타났지만 21%의 강세로 마감을 했고요. 또 다른 밈 주식이죠. AMC도 11%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지난 일요일 키스 지리죠. 이분인데 일명 포효하는 고양이가 레딧에 재등장하면서 월요일장에서 밈 주식이 다시금 주목을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진 한 장을 올렸었는데요. 게임스톱 500만 주, 즉 1억 달러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포트폴리오 사진 한 장이 올라왔습니다. 키스질 본인의 포트폴리오인지는 자세하게 확인이 되지 않았지만 투자자들 포유하는 고양이가 게임스톱 500만 주를 가지고 있다라는 판단을 내리면서 수급이 쏠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어서 월요일장에 영향을 미친 지표들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체력에 대한 우려를 자극했던 두 가지 지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 S&P 글로벌 제조업 PMI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5월 S&P 글로벌 제조업 PMI 51.3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4월 50을 기록했었는데 그보다 조금 더 오른 51.3을 기록하면서 제조업이 확장 국면에 계속해서 위치해 있음을 알려주는 듯한 시그널을 보냈죠. 반면에 이 5월 ISM, 미 공급관리협회의 제조업 PMI가 시장을 뒤흔들었습니다. 지난 4월 49.1을 기록했었는데 5월은 그보다 더 하락한 48.7을 기록하면서 2개월 연속 위축 국면에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시장 참여자들이 미국 경제가 괜찮은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품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시장 전반에 하방 압력을 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이 ISM 제조업 PMI를 확인한 뒤 또 움직인 또 다른 지표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GDP 나우가 되겠습니다. 미 애틀랜타 연은이 집계를 하고 있는 경제 성장률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이 표는 어제도 보여드렸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개인 소비 지출이 감소했다라는 것을 확인한 이후 이미 2분기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2.7%로 하락하는 모습들 나타났는데요. 이번에는 ISM 제조업 지표를 확인한 이후 추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로써 2분기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2.7%에서 1.8%로 내려오는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는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 오히려 강하게 상승을 하는 또 기분 좋게 받아들이는 청개구리 시장이었지만 이런 청개구리 반응들이 조금은 후퇴하고 있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미국 경제 체력에 대한 의문이 가시화되면서 달러 인덱스도 덩달아 하락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오늘 뚝 떨어지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 104 수준을 나타내고 있고요. 국채 금리도 함께 하락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아마도 위험 자산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국채 가격은 올라가고 국채 금리는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타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채 금리도 한번 같이 보실까요? 10년물 국채 금리, 10년물 국채금리 모두 다 하락세를 보이는 모습들이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 4.3%대까지 내려오는 모습들 보여지고 있고요. 2년물 같은 경우에는 4.8%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제유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오펙 플러스가 감산 연장에 합의를 하기는 했지만 이 자발적 감산은 올해 10월부터 향후 12개월 동안 단계적으로 철회하는 데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 올해 12월까지는 하루 50만 배럴이 추가 공급이 되게 되고요. 또 내년 6월까지는 하루 180만 배럴이 추가 공급되게 됩니다. 제조업 지표 부진 등으로 경기가 안 좋다는 생각에 수요는 강하게 반등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우세한데 그 와중에 공급은 또 늘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국제유가 크게 하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3% 넘게 하락을 하면서 WTI 배럴당 76달러 선까지 하락하는 모습들이었고요. 반면에 달러 약세 그리고 국채금리 하락으로 금값은 오름세였습니다. 1%가량 강세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 월요일장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월가의 전략가를 만날 시간이 되겠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좋은 시작이 있는 여름이다라는 평가를 내린 전략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market has taken every piece of information that might lead to a rate cut as a positive. So in a very strange flip of good news being bad news and bad news being good news for the equity market, when we see bad economic data, it usually then leads to a higher probability of the Fed cutting, and that interest rate cut spurs on a temporary rally in equities that supersedes the fundamental problem. So we're in this vortex of odd information flow. We've just made it through earnings, which were okay, better from the NVIDIA side of the world, and there was some specific weakness from other more traditional fundamental companies. But I think we're in the beginning of a summer that's going to just be drifting around on hopes that interest rates will get cut.